승리하면 합시다. 네. 하나님께 수박금을 당하면 합시다. 네. 치유의 말씀을 하면 합시다. 네. 아, 뭐야, 무슨 탕에서 밥을 터져. 아, 저긴 말이야. 다이키 쇼안되는 환상이 열리고. 모든 걸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변합니다. 기도할 때 변합니다. 나도 만나주세요. 아, 이건 이제, 나 안 만나면 나 삐질 거야. 할아버지, 한번 계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야, 지나가 싶은 예수님께서 가신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 무엇하여 죽이는가? 네, 소원을 원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 내가! 당신처럼 이러지 않았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앞으로 살아갈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피어오른 것 같고 깊은 만지심을 저 또한 느낄 수 있는 것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뛰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 열기로 끊어지지 않게 많은 은혜 받고 진짜 성령 충만해서 이번 은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직 목소리도 많이 쉬어서 몰골이 말이 아닌데 교사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압박감 때문에 나 스스로 은혜를 받는 것을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스스로 은혜 받는 법을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흘려받는 법을 다시 깨달은 정말 눈물의 예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너무 은혜 받았고요. 기도로 변화받았습니다. 수련회를 초등학교 때 와보고 오랜만에 되게 오게 된 건데 찬양도 뜨겁게 해서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도 만난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믿음의 회복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거 배워서 감사하고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더더욱 감사했던 것 같아요. 죽어있는 영혼들 또한 학생, 청소년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정말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아이들이 참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각 교회에 가서 정말 부흥을 이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써가면서 우리도 간증이 늘어나길 바라요. 우리 목사님의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그런 사역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발에게 맞추지 않은 7천명의 하나님의 준비된 용사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의 명하신 모든 것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리. 일어나라 담대하라 예수 이름 전도하라. 주 예수 완성하시니 주의 성령 일하시니 끝까지 순종하라.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칠천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칠천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칠천 용사들이여 Oh!
나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부끄러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